결혼할 때도 연애 한 5년 했는데 이벤트도 없고 그 없었어요. 선물이 절대 없었는데 다른 집도 그렇게 사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그거 그 생일 파티 같은 거 왜 하냐고 그거 말이야. 뭐 그리고 안주기는 뭘 안 줘. 니들이 못 봐서 그러지.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일본에서 박식이 영화 촬영 마치고 오면서 기내에서 귀걸이 목걸이 사다 줬어요. 네. 3년 정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하러 사다 주냐고. 안 예쁜 거였나 보죠. 아니 기내에서 목걸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어깨 나가는 거야.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셨어요 어머니? 뭐 애들하고 애 아빠 옷 사주고 뭐 교육비 좀 보태고. 아유 또 저래. 그리고 뭐 은서가 좋아하는 한우 정도 이렇게 한 번 사주니까. 잘못하신 거지. 이거. 손에 쥔 게 없더라고요. 돌아서 보니까. 백을 하나. 제가 옆에서 봐도요. 저희 엄마가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뭐가 불쌍해?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일만 보면요. 네. 진짜 제가 시집가기가 싫어져요. 아, 은수 아빠는 진짜 세상 물정을 어? 모르는 것 같아요. 애가 나오면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아직도 우유가 뭐 200원인 어? 줄 알걸요? 아니 하여튼 아빠가 엄마 아빠가 100만 원 준 것도 대단하니까 더 줄 수도 있어. 더 줄 수도. 그럼 더 줘. 그 정도가 지금 뭘 그래. 그러니까 아빠 칭찬도 조금씩 해주고. 아빠는 젊었을 때 아내한테 잘못하면 큰일 일어난댔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잘해주자. 그런 모습은 진짜 그게 내 진짜 첫 번째 소원이다 진짜. 한 번만 잘해줘봐. 엄마가 만수무강하면서. 김홍수 씨는 집사람이 많아서 좋겠어요.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김홍수 씨. 쑥스럽더라도 다정하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한마디 해보세요, 진짜. 미안하다. 자꾸, 손 잡고. 여보. 지금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어요? 아, 붙어 그러니까. 앉아요. 좀 붙어 앉으세요. 그, 한 번 안아, 언제 안아 드렸어요? 또 가물가물해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안에 붙겠어요. 누구를요? 참나. 누구를. 아닙니다. 남자야, 남자. 8년 만에 만난 새로운 세상, 누굽니까? 아이가냐? 제가 원래는 아주 TV를 아주 조금 봤었는데요.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요일 숙제 열심히 하면 토요일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TV를 볼 수 있게 됐어요. TV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요. 어느 날 러닝맨하고 개그 콘서트를 보게 됐나 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러니까 흠뻑 빠진 거예요. TV 보는 재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를 막 조르기를 시작했는데. 가은영, TV 보는 거 그렇게 좋아요? 네, 저는 TV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금요일 날 밤에 막 잘 때 두근두근거리고 네. 다음 날 늦잠 잘까 봐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TV 앞으로 달려가서 채널을 딱 켜거든요. 그러면 와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구나. 재밌는 세상이 있구나. 아니 그럼 저 어떤 프로그램이 아주 그 보기에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러닝맨을 보고요. 러닝맨. 그 다음엔 꼭 개그 콘서트를 봐야 해요. 개그 콘서트. 그 다음엔 스타킹맨 꼭 봐줘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 시리즈 쭉 보고 나면 저녁에 걸그룹 언니들 노래하는 거 따라하고 그 다음 붕어빵이 하고요. 그 다음 스타킹 또 봐요. 아, 또 봐요? 그 집에 SBS밖에 안 나오라고요? 김국진 아저씨, 개그 콘서트 KBS예요. 아, 그냥 화성인 바이러스도 재밌어요. 봤어요. 이빨이 이상한. 어, 그래. 그래. 오, 봤네. 봤네. 이번에 나온 건데. 그래. TV 많이 보네. 아빠가 보셔서. 아, 전 아빠가 치과 쪽이라 그걸 또 봤구나. 정금에. 저희 집은요 항상 톡 일 네 시간만 보거든요. 가은이 집이 더 좋겠네요. 우리 집으로 와, 토요일마다. 너는 진짜 너무 웃겨. 정은이는 평일에는 아침에 피디. 학교 가라고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다가 토요일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날만 되면 6시 반부터 일어나. TV 앞에서. 내 정말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 그럼 TV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TV 볼 때 있죠.
토요일에 제가 언제는 자고 있는데 정유가 갑자기 막 후회될 거라고.